용어조차 낯설었던 메타버스가 빅뱅급 대변화를 예고하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메타버스 세계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3차원 가상 세계에 접속하자 자신의 아바타로 탐험이 가능한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상현실 속의 감각도 수트를 통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SF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 그려낸 2045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화 속 상상으로 먼 미래의 모습으로만 여겨졌던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상 공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이 가상 공간에 손과 손가락 동작을 캡처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고 접속하자 물건을 들어서 옮기고 서로 주고받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블럭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물건을 하나 이렇게 집어 올렸는데 실제 블럭을 집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몰입감을 높여줄 촉감, 무게감 같은 감각 기술들이 난이도에 따라 하나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수천만 원대였던 착용형 헤드셋의 가격은 50만 원대까지 낮아졌고, 가상 공간을 구현해낼 고성능 그래픽 카드 역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5G 로봇 기술과 연계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접점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VR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60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다가 만약에 그거를 3D로, 지금 뭐냐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작업을 할 때에 작업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니까요. 조금 더 몰입감을 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휴먼 인터페이스 기기와 인터넷 인프라, 그래픽 기술 급성장이 가져온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바로 메타버스 열풍의 배경입니다. 이미 기업 업무도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실험 단계라 현실의 사무실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진 못했지만 메타버스에서 수백 명의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메타버스에 구축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팝업 스토어엔 최근 예약 판매 기간 동안 6천 명 넘는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조직에 지난해에만 1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상현실 플랫폼 메시를 업무용 협업 툴과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뭐 인터넷 초창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면서 가상화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융복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30년 1817조가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에 ICT 산업을 주도할 거다. 헤드셋을 이용을 한 ICT 장비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해지겠죠. 인터넷이 바뀌는 거다. 3D 가상 공간에서 함께 만나는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인터넷 시대가 온다.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지만 결국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는가란 문제만 남은 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